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10년 전 원로 가수로부터 장난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.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유리TV에서 십몇 년 전에 매니저가 없었을 당시 MBC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라면서 말을 시작했고, 이어 그때 같은 출연자이자 대선배인 나이가 엄청 많은 아저씨 연예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다. 그런데 사유리 씨 피부가 안 좋다. 피부에 여드름이 많다고 말했다. 사유리는 당시에 놀랐다. 일본 사람들을 외모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다. 그래도 저는 피부를 되게 걱정해줘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부 가꿔야 해요 라고 했다.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유리 씨는 일본 사람이잖아요.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솔직하지 않다.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나면서 몇 명과 장난질을 했냐 라고 말했고, 당시 사유리는 못 알아들었다. 설마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. 이 남성의 원로 연예인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솔직하지 않아 솔직해야 해라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천천히 세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다. 사유리는 그때 너무 슬펐고 화가 났고, 화가 난 것보다는 무서웠다. 그래서 그냥 웃었다. 지금도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.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누리꾼들의 무성한 추측이 나오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서 댓글창을 막은 뒤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재했다. 안녕하세요, 사유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 중 일부 발언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분들을 언급하시는데 제 발언과 무관한 분들입니다.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한 점에 있어서 언급된 모든 분들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빠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